안녕하십니까. 국가안경기획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지영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포럼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2세기에도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류에게 22세기는 존재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종말론에 가까운 질문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그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기후변화에도 다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섬에 살다가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18번 집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이고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년 5천만 명에 가까운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물이 없어서 사막화가 되거나 또는 지하수가 고갈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홍수가 나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또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들, 러시아, 아프리카, 호주, 아마존에서 대형 산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그 생태계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난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자기의 삶을 찾아서 어디론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과 분쟁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건 뭐, 뻔히 예측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게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원인이 생태계 훼손 또는 뭐 기후변화까지를 포함해서 자연 파괴가 기본적인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대체로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거기 살고 있는 동물의 건강, 그리고 인간의 건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원 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넓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들과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둘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에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의 탁월함 중에 하나는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했다는 점이죠. 그에 비하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고 이두 가지 문제 모두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역시 이미 우리가 대응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할 정도인데요. 지금이라도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획기적인 조치들이 내려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대 전체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정도 높았는데, 2015년이 되면서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48%로 동의하는 사람보다 45%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이대로는 계속 갈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태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안감, 무력감, 그리고 미안함과 죄책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제 climate anxiety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을 했고, 또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총을 사게 하거나 사재기를 하게 하거나, 이런 아주 단기적이고, 또는 때로는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이런 뭐 행동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결혼하고 하지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교육은 단지 지구과학 교육의 일부로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낼 수 있다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기존의 삶의 양식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환경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에서 중요하게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이 뭐다, 뭐 영향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에 비해서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고 변화해야 되는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72.4%가 청소년의 기후행동과 수업결석 시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2020년 3월 12일에 학생들이 제기했던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78.7%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 간의 협력, 세대 간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 또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분리배출을 하고 일회용품을 덜 쓰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4.2%가 개인의 노력보다 이제 시스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런 반응은 고등학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 때문이겠죠. 이제 대통령께서도 5월 10일인가요?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5월 22일에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녹색 전환을 위한 시민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범부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셨죠.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모여서 학교 교육을 좀더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제 발표의 제목이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인데요. 이말 속에는 환경교육, 생태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 환경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세 가지 방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환경교육은 너무 환경 문제를 환경교육, 환경 문제로 이제 고립해서 다루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 빈곤, 민주, 다문화, 성 평등, 평화, 이런 문제들을 환경 문제와 함께 묶어서 다루어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에게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게 하고 대중교통을 쓰도록 개인적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에너지, 경제, 산업, 교통과 같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실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또 그런 실천을 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리 기후변화가 지구적 환경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출발은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내 마을과 지역의 문제가 어떻게 지구적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이런 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환경 교육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문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원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환경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에서 함께 묶어서 다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좋은 삶이라는 게더 이상 더 많은 소유와 소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 문제도 기존의 생활환경 문제에서 자연생태계 파괴를 거쳐서 이제 지구환경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지금의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탐구,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고와 실천을 이루기 위한 가능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해왔던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과 형식이라면 이제 생태전환교육이 그 내용을 채워서 이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미래를 위한 교육이 어떤 완결적인 구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했었던 많은 선언들을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 교육을 연간 33시간 의무화해서 가르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멕시코도 교육부와 환경부가 새로운 환경교육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명윤리나 환경윤리도 변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들을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불법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법을 바꾸고 법이 이제 실천 윤리를 바꾸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에서는 작년 5월 달에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려면 최소한 매 학교급마다 나무를 10그루 이상 심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전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제도이자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태 문명을 향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저는 일단 국영수 사과의 내용 시간을 10%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교육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쯤 죽어가는 또는 반쯤의 학생들이 이미 포기한 국영수 사과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도 다음에 말씀드릴 범교과학 주제의 블록과 이 국영수 사과를 결합해서 이 수업에도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교과학습 주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들이죠. 민주, 인권, 인성, 통일, 독도, 성, 다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경쟁력이 아니라 공생력 또는 공존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능 내신 어디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변화되어 왔습니다. 본교과학습을 주제를 그래서 제대로 가르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들이 학교의 수업에서 이 본교과학습 주제들을 가르치라고 의무화한 시간만 해도 전체 수업의 20% 정도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는 인간 존엄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이 11가지 주제들을 묶어서 제대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블록을 신설해서 그것들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개별법들이 학교 교육계에게 이거 몇 시간 해라, 이거 몇번 해라, 이런 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교과학습 주제로서의 환경이 개별 교과나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교사가 준비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범교과 주제를 수업 블록화해서 신설하고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80.4%의 교사가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과와 범교과학습 주제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 탐구를 제안한 바 있고요. 예를 들면 이따 이따 이병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있는 주제들은 범교과학습 주제들이지만 역사라든지 윤리, 화학 또는 수학과 같은 기존의 여러 교과들도 이 사건 탐구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와 물 문제를 다룰 때 또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전 세계 우표 중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한 우표를 모아 보면 사실 200개가 넘거든요, 종류가. 근데 그 중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 세계 태양광이나 태양열 우표를 수집한 다음에 예를 들면 탄자니아의 태양열 조리기 우표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 걸스카우트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우표 한 장에 대해서 탐구하더라도 이 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는 경제 수준, 언어, 화폐 또는 인구 변화 또는 정치 상황 또는 누가 왜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탄자니아에서 또이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 이 나라의 근현대 역사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왜 탄자니아는 태양광, 태양열을 다루는 우표에 이런 모습을 담았을까 하는 걸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을 하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우표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 이메일에다가 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이 과정에 범교과학습 주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존의 국영수사과 등을 포함한 은미책까지도 디자인이니까요. 당연히 미술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교과목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적인 수업도 할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금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국가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 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밖에 있는 4천 개의 시설, 3,500 개의 기관단체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환경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 또그 교육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교육청들 간의 이야기 또는 학교와 학교 밖의 이야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환경 위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국가 교육 과정을 만들려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즉, 이제 코비드19를 거치면서 학교가 왜 필요한가?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학교를 못 가거나 안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국가 교육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 또는 너무나 기득권을 부여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해체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포럼에서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